이어서 모교의 축구부를 위해 최영태 국회의원장 김영창 동문이 내륜고등학교 김준승 축구부주장에게 축구부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창회 지원금 전달 위해 최대의 대형장 김영창 동문이 이영주 총동창장에게 총동창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륜고등학교 토마스 회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제일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저 현재 대륜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97회 대륜고등학교 학생회장 총창민부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령학교 선배님들 오늘 개고 124회 대륜 총동화회 총동창회 시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십시오. 다음은 선수 대표의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는 주방기수인 제68회 정성진, 이남진 부부가 하겠습니다. 선수 대표 앞으로 2023년 개교 100주년이죠. 제44회 민족사 대륜총동창체육대회에 참여한 선수인동은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승패보다 동문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안산을 생각하며 경기 중에 규칙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대륜총동창의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스포츠맨 정신이 강한 성숙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오늘 총동창체육대회가 100년을 넘어 1000년을 향해 비상하는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선수단 대표 정성진